몬티올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확률 역설입니다. 퀴즈쇼의 사회자인 몬티는 세 개의 문 중 하나에 자동차가 있고 두 개의 문 뒤에는 염소가 있다고 알려줍니다. 세 문 중 하나를 골라야 하기 때문에 참가자가 자동차를 고를 확률은 분명히 3분의 1입니다. 하지만 참가자가 문 하나를 선택하면 몬티는 남아있는 두 개의 문 중에 염소가 있는 문 하나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참가자에게 다른 문을 선택할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참가자는 문을 바꾸는 게 더 좋은 선택일까요? 혹은 몬티의 심리전에 불과할까요? 몬티올 문제는 당시 세계에서 IQ가 가장 높았던 사반트라는 여성이 질문에 답변한 후 엄청난 유명세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반트의 순환도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답에 납득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몬티올 문제는 꽤 명백해 보입니다. 어차피 남은 두 개의 문 중 하나에는 자동차가 있고 나머지 하나에는 염소가 있으니 선택을 바꾸든 바꾸지 않든 자동차를 얻을 확률은 똑같지 않을까요? 그러나 사반트가 제안한 답은 바꿔야 한다입니다. 문을 바꾸지 않으면 자동차를 고를 확률이 3분의 1이지만 문을 바꾼다면 3분의 2로 확률이 상승하기 때문이라고 사반트는 말합니다. 그녀가 이 문제에 관해 답변한 후 1만 통이 넘는 항의 편지가 잡지사 앞으로 배달되는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그녀를 비방한 사람들 중에는 미국 국립보건원의 통계학자를 포함해 7군데 이상의 대학 교수들도 있었고 그 중에는 노벨상 수상자도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학자로 칭송받던 에르데시도 이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논쟁은 결국 사반트의 승리로 마무리되긴 했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단순히 문을 바꿔야 한다는 결론을 앵무새처럼 설명하고 끝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IQ 228인 사반트조차 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몬티올 문제를 설명하는 세 가지 방법을 알아보고 문을 바꿔야 한다는 결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마지막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몬티올 문제를 설명하는 세 가지 방법 중 가장 부정확한 설명은 문의 개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이 설명은 계산 과정이 없고 심지어 상황을 왜곡하지만 우리의 직관에 잘 와닿는 장점이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문이 3개가 아니라 100개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0개의 문 중 하나의 문 뒤에 자동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선택할 확률은 100분의 1입니다. 당신이 하나의 문을 선택하면 사회자인 몬티는 당신이 선택하지 않은 문 99개 중 염소가 있는 98개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선택을 바꾸겠냐고 물어봅니다. 이 상황에서는 선택을 분명히 바꿔야만 한다는 예감이 듭니다. 하지만 100개의 문은 3개의 문과 매우 다른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몬티올 문제를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많이 언급되지만 문제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몬티올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인간의 직관을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몬티올 문제를 1만 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선택을 바꿀 때 자동차를 얻는 횟수가 약 6,700번이며 선택을 바꾸지 않으면 자동차를 얻는 횟수가 3,300번임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베이즈 정리를 이용해 확률을 직접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우선 각각의 문에 번호를 표시하겠습니다. 각 문의 뒤에 자동차가 있을 사전 확률은 모두 3분의 1로 동일합니다. 이때 참가자가 3번 문을 선택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제 사회자가 어떤 행동을 할지에 관한 가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가정은 만약 1번 문의 뒤에 자동차가 있다면 당연히 사회자는 2번 문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정은 첫 번째 가정과 마찬가지로 2번 문의 뒤에 자동차가 있다면 사회자는 1번 문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정은 참가자가 선택한 3번 문의 뒤에 자동차가 있다면 사회자는 50대 50의 확률로 1번 또는 2번 문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린 가로 세로 길이가 1인 정사각형으로 이 상황을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각 문에 자동차가 있을 확률은 모두 3분의 1입니다. 따라서 사각형의 가로 길이를 3분의 1로 분할합니다. 참가자는 3번 문을 선택했습니다. 만약 3번 문에 자동차가 있다면 사회자는 1번 문과 2번 문을 동등한 확률로 열어줘야 합니다.
만약 1번 문에 자동차가 있다면 반드시 2번 문을 보여줘야 하고 2번 문에 자동차가 있다면 첫 번째 문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제 사각형의 가로 세로를 곱한 넓이로 각 확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가 3번 문을 선택한 것을 보고 사회자가 2번 문을 열어 염소를 보여주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참가자는 2번 문의 뒤에 자동차가 없다는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1번 문을 보여주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가능성이 사라집니다. 단순한 계산을 해보면 2번 문을 보여주었을 때 첫 번째 문에 자동차가 있을 확률은 3분의 2, 약 67%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가자는 문을 바꿔야 합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 몬티율 문제를 다루는 수많은 영상과 글은 문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단순한 정보는 똑같은 실수를 역사적으로 번복하게 만듭니다. 몬티율 문제를 단순히 문을 바꿔라로 받아들인다면 이 문제로부터 어떠한 통찰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하는 것은 몬티율 문제가 어떤 가정과 모델에 의존하고 있는가입니다. 문을 바꾸는 것이 더 나은 결정이 되려면 하나의 가정이 필요합니다. 참가자가 자동차가 있는 문을 선택했다면 사회자는 랜덤하게, 즉 같은 확률로 다른 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있는 세 번째 문을 선택했을 때 사회자가 무조건 두 번째 문을 보여주기로 계획했다면 첫 번째 문과 세 번째 문에 자동차가 있을 확률은 동일하게 50%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방법에서도 지금과 동일한 가정이 적용되어야만 문을 바꾸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됩니다. 물론 우리는 사회자가 어떤 전략을 갖고 다른 문을 열어주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언제나 문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문을 바꾸면 자동차를 얻을 확률이 50%이거나 67%이기 때문에 문을 바꿔서 손해볼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문을 바꾸는 것이 자동차를 얻을 확률을 증가시킨다고 말한다면 이 말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사회자의 전략에 따라 모델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사반트가 이 사실을 고려했는지의 여부는 논쟁의 대상이 되었고 이러한 조건들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이 사반트의 실수였습니다. 우리는 몬티율 문제를 통해 당신이 심지어 천재여도 직관에 의존하지 말고 수학적으로 모델을 분석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